얇은 두께에 옆돌리기도 가능하거든요. 짱 쿠션을 타고 들어가는 바운딩 공격을 시도했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멋진 네. 바운딩. 멋지게 성공했죠. 일목조건을 너무 두껍게 치지 않고 저 튕겨지는 구간을 좀 넓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네. 네, 아주 노련한 플레이였습니다. 일목조건 두꺼우면 또 앞쪽에서 바로 튕겨져 버리면 각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 튕겨지게끔 만들어줬죠. 더블 쿠션. 네. 장전탄으로. 일목축구의 두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께를 쓰고 내공은 천천히 보내놓는 성공 했죠. 네. 아우 이번 거 저도 네. 재미있습니다. 이번 거 저도 놀랐습니다. 그럴 때는 그 심판들 시그널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? 네 맞아요. 네. 야구 경기에서 삼진당하면 네. 심판들이 아주 호쾌하게 또 샤우팅을 하잖아요. 네. 당구도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 선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자, 노란 볼 뒤돌리기. 네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확실히 선택이 간단히 있어요. 지금 보면은 뒤돌려치기 길게 치는 게 두께 에러폭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거든요. 네. 네. 자,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. 길게 볼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네. 좋아요. 좋습니다. 득점은 무난하게 만들어냈고 자 다음 배치가 일단 옆돌리기 형태는 안 될 것 같고 비껴치기 형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경기장에 이제 그 스크린들이 설치가 돼서 관중들이 본인들이 화면에 잡히면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자, 짧게 좋습니다. 1세트에는 최현준 선수가 확실하게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. 자, 2세트는 최현준이 뭐 초고 득점을 했지만 마르티네스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배치가 일단은 비껴치기 혹은 걸어치기가 가능한 상황인데요. 네. 그냥 회전을 준 걸 봐서는 비껴치기 형태일 것 같고요. 앞돌리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, 또. 자, 비껴치기.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끝. 선택지가 많을 때는 선수들이 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때가 제일 막 정신없어요. 네.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배치가 나오면 참 좋은데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. 네.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.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을 때는 긍정적인 때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할 때는 그쵸. 아, 부정적인 쪽에 또 초점이 맞춰질 때군요. 맞습니다. 짧은 각 뒤돌리기. 네, 회전력을 줄이고. 아, 성공. 좋습니다. 네. 자, 7득점째예요. 소리 소문 없이 벌써 7득점. 네,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7대1로 앞서갑니다. 다비드 마르티네스. 자, 그리고 7점이 끝이 아닙니다. 다음 배치가 또 완벽하게 또 포지션이 됐어요. 첫 이닝인데요, 그죠? 네. 퍼펙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아직 이릅니다. 그죠? 네. 네. 퍼펙트 큐를 최근에 많이 보다 보니까 툭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네. 느낌이네요.
회전력 잘 살려줬죠. 자, 득점 네. 이후에 이 공이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아쉽게 맞은 거예요.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더라도 각도가 참 좋게 설 수 있는 옆돌리기였거든요. 네. 자, 얇게 그래서 득점이 됐고요. 다음 배치가 자르티니스 큐볼이 흰볼인데 아, 빨간볼 뒤돌리기로 자,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. 생각보다는 네. 긴 각도 보내줬고요. 5 쿠션으로 득점이 됐어요. 네, 좋아요. 그리고 다음 배치도 아,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. 네. 아, 이제는 퍼펙트 큐를 얘기해도 괜찮나요? 네. 네. 자, 6점밖에 안 남았어요. 그리고 다음 배치가 뭐 물론 배치 상황으로 봤을 때 편한 배치는 아닌데 지금 9점을 치면서 기세가 올라와 있잖아요. 네. 집중도가 또 다를 거예요, 분명히. 그럴 때는 담당 PD가 이제 퍼펙트 큐 소개를 한번 해주더라고요. 분위기가 무르익으면. 맞아요. 네, 오른쪽에 아직 소개가 안 되는 거 봐서는 네, 아직까지 그 기운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득점이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지금은 각도가 조금 자, 걸리나요? 아, 걸리겠죠. 네. 네. 9점에서 끝나네요. 자, 그래도 1이닝에 9점을 참 잘 쳐냈습니다. 마르티네스 선수. 그렇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충분히 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. 그렇죠. 아깝네요. 자, 그래도 최원준